다은쌤의 메이크업 탐구 생활.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메이커 탐구생활 재료탐구 9편 폼보드 자르기 팁 각을 잡아봅시다. 이번엔 우드락 앞뒤로 종이가 붙어진 폼보드를 잘라보려고 합니다. 폼보드는 두꺼워서 가위로 자를 수 없고요. 이 종이 때문에 열선 커터기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칼을 사용해야 하는데 전문적으로 자를 거라면 칼날이 삐죽한 아트칼 사용을 추천합니다. 일단은 일반적인 커터칼을 사용해 볼 건데요. 사용하기 전에 날의 이가 나가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사용합니다. 칼질을 할 때는 쇠자나 자의 금속 부분을 이용해서 칼질을 하는데요. 폼보드는 적어도 3번의 칼질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위에 종이가 잘리고, 두 번째는 안에 우드락이 잘리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밑에 있는 종이가 잘리는 겁니다. 한 번에 자르려고 욕심부려서 재료 버리지 말고 칼질은 여러 번에 나눠서 천천히 해주세요. 폼보드 종이 위에는 필요에 따라 연필로 선을 긋고 지우기에 좋습니다. 가운데 네모를 자르기 위해서 표시를 해뒀는데요. 구멍은 한쪽 면에서 잘라주기보다는 뒤집어서 양면에 종이를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렇게 안쪽을 자를 때는 칼날이 삐죽한 아트칼이 훨씬 유리합니다. 폼보드의 앞뒷면의 종이를 모두 칼로 먼저 잘라줬기 때문에 네모 구멍이 이렇게 반듯하게 잘려졌습니다. 폼보드를 서로 붙일 때 각을 깨끗이 살려서 붙이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모서리 부분을 비스듬하게 잘라서 붙여주는 방법인데요. OT 폼보드의 모서리에서 5mm 정도 떨어진 부분에 먼저 칼집을 내어 윗종이를 잘라줍니다. 그리고 칼을 모서리의 45도 방향으로 집어넣어서 모서리 부분을 잘라주면 되는데요. 잘라진 면을 사포로 한번 다듬어주면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45도로 모서리가 깎인 폼보드를 붙이면 그냥 붙일 때보다 더 깔끔한 직각의 모서리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 모서리를 다른 각도로 잘라서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붙일 때는 우드락 본드 또는 목공 본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폼보드 두께만큼 종이를 남겨놓고 우드락 부분을 뜯어내는 건데요. 이 윗면만 칼질로 살짝 잘라줍니다. 그리고 아랫면은 종이가 다치지 않게 위에 폼보드를 깨끗이 제거해주는 겁니다. 칼로 살살살 긁어내면 종이에 붙어져 있던 우드락을 제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남겨진 종이 부분이 다른 폼보드의 모서리를 감싸면서 깔끔한 직각의 모서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직각 90도 모서리만 만들 때 가능합니다. 우드락을 자르는 마지막 팁은요, 바닥에 종이가 다치지 않게 비스듬하게 홈을 잘라내는 것인데요. 위쪽에 종이를 먼저 칼로 살짝 잘라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칼을 비스듬히 넣어서 이렇게 잘라주고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홈이 파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홈은 둥근 모서리를 만들 수 있는데요. 폼보드로 다각형을 만들 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